네, 그렇습니다. 네, 네. 아, 굉장히 또. 아, 차이가. 이렇게 그림이 나오네요. 세윤아, 오프닝은 저기 서서 하는 거야, 서서. 빨리 일어서요. 아니, 연예인과 품과의 만남. 강은비 씨, 저번에 점프 퀴즈에서 명하려고 그랬어요? 네, 다 틀렸죠. 그러니까요. 아니, 강은비 씨 저번에 그거 좋았어요. 애프터 신청을 애프터 스쿨이라고 한 거. 저는 그때 녹화 현장에 있었는데 집에서 보면 또 한 번 웃었어요. 자, 어느 쪽부터 자리를 배정하는데 뽑을까요? 2번. 2번! 네. 와, 만나봤습니다. 저는요, 개인적으로요, 대시를 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. 그건 뭡니까? 네. 저는요, 좀 조용히 행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. 조용히 행복을 빌어준다 쪽인데요. 그 이유는, 상대방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요. 그 마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할 테니까. 나 지금 대형 마트에 온 줄 알았어. 여기입니다.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인이 뛰시면 됩니다. 남들이 간다고 해서 가지 마시고요. 하나, 둘, 셋, 점프! 아! 야! 야!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? 그러니까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요. 착하신 분들보다도 못된 분들도 조금 많이 계시더라고요. 설문조사 했을 때 대시하고 그 사람... 저는 원래 이쪽을 선택을 했었는데요. 네. 제가 남자잖아요.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하. 네,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차여도 한번 가본다. 네, 차여도 이렇게 먼저 대시를 해보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. 아오. 네. 본인 스스로 본인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렇게 꽉 잡고 얘기하지 마세요. 말도 마세요 이렇게. 뭘 괴로워하십니까? 이런 것도 하면 안 돼. 이런 것도 하면 안 돼. 편안하게.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? 네, 요즘에는요 이렇게 세상이 청승맞게 사랑하면 안 돼요.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린 다 청승이네요. 둘, 셋, 정답입니다! 맞추고 찝찝하기는 오늘이 처음이다.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한번 대신 해봐야 되거든요. 네. 네. 인생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. 곧 볼 거예요. 그래. 믿으면 언제까지. 일단 저는 주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차선 변경을 더 잘하시더라고요. 아하. 네. 그래서 그렇죠. 주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 주차했습니까? 네네, 깜빡이. 하나, 둘, 셋, 점프! 슈 좋아, 슈 좋아. 그 차선 변경은 소심한 성격의 네. 소유자였을 때 그렇게 제가 아직도 철이 안 돼. 정답입니다. 예! 빨간 고추랑 네. 마늘이랑. 거기. 맞아. 네. 걸렸다. 알겠습니다. 계속 가봤어요? 태국 요리 안 하겠다 그거거든요? 근데 네. 그거 쓴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. 태국 요리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자, 이거 말고는 거의 모르잖아요. 가난하냐? 태국밥 생각하니 파티하기 없어서 탕으로 할까 찜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왠지 찜인 것 같아서 찜을 해서. 파타야에 가면 있을 법한 음식 같아요. 네, 있을 것 같아요. 파타야 찜. 네. 내가 봐도 똠양꿍보다 훨씬 맛있게 했는데. 태국 할머니 뼈다귀 파타야 찜 이런 거. 김 백장을 한 묶음으로 셀 때. 당연하게 하세요. 재래시장에서. 네, 알고 있습니다. 뭐예요? 이거 한 봉지 주세요. 웃긴 맞아요. 네. 자,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만나면 유세윤. 만나면 유세윤이죠. 파타야 찜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! 대군 유세윤, 너희들 모르지!
태훈 씨가 의외로 굉장히 확인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 좀 약간 따끈한 건 그래요. 네. 근데 어쨌든 입에 들어가잖아요. 네. 아, 근데 제가 일본에 팬미팅 하러 갔을 때 일부러 온천을 찾아가서 했었거든요. 네. 한류예요, 한류. 한류스타. 이 온천수는요, 냄새가 이렇게, 그러니까 향이 있나요? 없는 걸로 아는데. 시청자 여러분, 정답을 모르고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강은비 씨, 언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셨어요? 이 안에 뭘 담습니까? 자, 됐습니다. 자, 이제 알지, 모르지. 모르지! 아, 왜, 왜, 왜? 일단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. 네네. 일부러 장난을 쳐서. 태군 씨와 유세훈 씨 두 팀 중에 한 팀은 탈락입니다. 너무 소중해. 너무 소중해. 너무 소중해. 가시죠. 한승현 씨. 네. 이 사자성어. 네. 뜻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풀이 좀 해보세요. 유세훈 선배님, 이걸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? 이 뜻을. 또 표현해. 네. 표현해도 돼요? 네. 그러면 태군 씨한테. 네. 그래요. 이게 아닌데. 다 알고 계시죠. 그럼 다 알지 하실 테고요. 어? 다 알지 찬스? 너희들 다 알지. 너희들 다 알지 한번 가시죠. 가자. 시원하게 갑시다. 가요, MC 추천 요리. 알지 가자. 네, 이런 생각하세요. 뭐 추천만 합니다. 탈이 났네, 탈이. 네. 강력 추천합니다. MC 추천 요리. 너희들 다 알지 요리. 어떻게 할까요, 도시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수천. 수천 요리, 달지 요리. 자, 하나, 둘, 셋. 너희들 달지. 자, 너희들 달지. 자, 그렇다면 김창현 씨와 한승현 씨도 한번 가볼까요? 좋아, 좋아. 왜 그러느냐? 강한비 씨와 김은진 씨. 주방장 MC 추천 요리를 드시고 두 번째 탈이 나느냐. 확인합니다. 과연 태군, 유세윤 팀은 다이지를 성공할 수 있을까? MC 추천 요리가 맛도 없고 탈도 나. 하나만 낼래요? 예. 아, 예.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.